저는 좀 요약집 위주로 좀 정리를 할게요. 자, 오늘 요약집 좀 펴보세요. 다 요약집 다 구입했죠, 그죠? 요약집. 자, 세법이네요. 자, 오늘은 총론 파트부터 좀 해볼게요. 10페이지. 조세 총론. 자, 총론은 전체 내용이기 때문에 좀 강의가 좀 힘들어요. 총론. 평균적으로 두 문제가 출제되네요. 10페이지 맞습니까? 자, 총론.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10페이지. 밑에 보면은 동그라미 2번. 납부 방법이 있네요. 그리고 중간에 보면 과세 요건이라는 용어가 나오죠. 그래서 모든 세금은 양괄호 4번 10페이지 과세 요건이 충족하면 뭐다? 납세 의무가 성립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세금은 납세할 의무가 성립되는 것은 뭐다? 과세 요건이 충족합니다. 그럼 과세 요건이 몇 가지로 배웠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네 가지 있네요. 네 가지. 첫 번째는 과세 대상, 두 번째는 납세 의무자, 세 번째는 과세 표준, 네 번째는 세율. 그래서 이거 위주로 강론을 이제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가지를 우리는 뭐다? 세금을 과세할 때 중요한 요건 네 가지네요. 네 가지. 자, 그다음 밑에 2번에 별 하나 딱 붙여요. 2번에 세금을 납부하는 방법은 원칙이 뭐다? 금전납부입니다. 원칙이. 하지만 예외적으로 뭐다? 물납과 분할납부를 할수 있다. 이게 언제나 출제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5개 위주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이렇게 5개네요. 그럼 물납과 분할납부 관계를 정리를 해야 됩니다. 둘다 불가능합니다. 취등록면허세는 능력이 있으므로, 그다음 재산세는 둘다 가능하죠? 이렇게. 그다음 국세는 뭐다? 불가능. 국세는 뭐만 가능하다? 분납만. 이렇게 딱 정리가 끝나야 돼요. 그래서 둘다 가능한 거는 재산세가 답이고, 둘다 불가능한 거는 취득세, 등록면허세가 답이고, 분할납부만 가능한 거는 뭐다?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가 답이다. 그래서 그리고 재산세 속에는 뭐를 포함합니까? 도시, 지역분을 항상 포함하죠? 재산세는 도시지역분을 포함한다. 그래서 밑에 보면은 도시지역분 제외하면 안 돼. 포함. 그래서 도시지역분은 뭐다? 재산세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재산세다. 자, 그럼 우리가 출제 안 되는 거는 뭐가 있어요? 법인이 벌면은 법인세. 출제 안 돼요. 그 다음 부가가치세. 출제 안 돼요. 그 다음 상속세, 증여세. 상속세, 증여세도 출제 안 된다. 법조문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적혀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상속세는 사망했잖아요. 사망하니까 현찰이 없을 수가 있다. 또는 재산으로 물납하기가 어렵다. 상속세도 둘다 돼요. 그러나 출제 안 된다. 자, 그다음 오른쪽으로 가면 분할납부 요건과 분납기간이 있어요. 이 숫자를 잘 기억해야 돼. 개정법이 있어요. 분납요건은 재산세는 500초과, 이 종합부동산세는 별표시하라고 이번에 개정됐죠? 250초과 하향 조정됐어요. 종부세가 많이 나오니까. 그리고 분납기간도 몇 개월로 늘어났다. 6개월. 11페이지. 종부세. 그래서 재산세랑 달라요. 반드시 비교해야 돼요.
그래서 종합부동산세 옆에 개정법이라고 딱 적어 놓으라고요.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250초과. 그리고 분납기간은 2개월이 아니라 뭐다? 6개월 이래다. 자, 그리고 우리가 세법을 배울 때 항상 이 세 녀석은 뭐다? 지방에서 걷어가는 지방세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 종부세와 양도세,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어요? 사업자가 납부하는 종합소득세. 이 요 세 녀석은 국가가 걷어가는 국세다. 그래서 지방세와 국세를 나눌 줄 알아야 되죠, 그죠? 지금 5월달이에요. 자, 그 정도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가죠. 자, 중요한 것만 딱딱 할게요. 자, 13쪽. 13쪽 7번을 알아야 돼요. 13쪽. 양괄호 7번. 그래서 조세의 독립성 여부에 따라 독립세와 부가세로 나눈다. 13쪽. 제일 아래. 자, 이 여섯 개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독립세. 두 글자로 뭐라고 배우나요? 본세. 본세에 따라다니는 세금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부가세란 용어를 쓰네요. 요거. 두 개가 있네요. 자, 13쪽. 그래도 독립세가 뭐다? 본세. 독자적으로 거둘 수 있는 세금. 그리고 부가세는 뭐다? 혼자 못 걷어요. 다른 조세를 부과할 때, 즉 본세를 부과할 때 부가적으로 징수하는 조세를 부가세다. 이 부가가치세는 독립세예요. 이 부가세랑은 다른 거라고요. 부가가치세는 혼자 거둘 수 있잖아요. 사후에서 줄여서 부가세라고 할 뿐이에요. 자, 그 다음 넘어가죠. 자, 그럼 14페이지 딱 나와 있네요. 자, 우리가 왕기초에서 다 정리 끝난 거잖아요, 이거. 왕기초에서. 그래서 부가세는 뭐가 있다? 하나는 농어촌 특별세, 하나는 지방교육세. 두 가지네요. 요렇게. 그래서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는 본세에 따라다니는 부가세다. 그럼 일단은 이름을 먼저 알아야죠. 취득세는 능력이 있으므로 둘 다 따라 붙습니다. 등록면허세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 나머지는 하나씩만 따라 붙어요. 그래서 재산세는 지방교육세가 따라 붙고, 그 다음 종합부동산세는 농어촌특별세가 따라 붙고, 양도소득세도 뭐다? 농어촌특별세가 따라 붙어요. 딱 한 번 출제됐네요. 재산세는 지방교육세를 부가적으로 징수한다. 맞는 거죠? 종합부동산세는 농어촌 특별세. 이렇게 짝이 달라요. 이건 암기하는 거예요. 암기하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취득과 등록면허세는 무슨 관련 조세예요? 취득 관련 조세고. 그리고 재산세, 종부세는 매년 내는 세금이죠? 매년 내는 세금이니까 보유 관련된 조세고.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뭐다? 양도 관련된 조세라고 얘기하죠. 그럼 종합소득세는 뭐와 뭐랑 관련이 있어요? 종합부동산세는 보유와 양도. 저거 완전 기초예요, 이거. 이렇게 보유, 양도, 종합소득세. 왜 종합소득세 살짝 적어놔야죠, 그죠? 종합소득세를 살짝 적어야 돼요. 양도소득세 아래. 뒤에 나올 거예요. 안 적어도 괜찮아요. 왜 종합소득세는 보유양도예요? 임대하잖아요. 우리가 임대사업하면 사업자니까 1년에 한번 종합소득세를 내고, 1년에 한번 사업자가 팔 때는 역시 종합소득세를 내잖아요. 이렇게. 참 5, 6월에 감기 걸려갖고 힘드네. 내복 입고 다녀요. 아, 저는 감기 1년에 절대 안 걸려요. 저는 밤에 있잖아요. 두꺼운 잠바 입고 다녀요. 네, 폼 잡을 일이 없어요. 건강이 안 좋으면은 하나 딱 가방에 집어넣었다가
두꺼운 거 입고 다니면 절대 감기 안 걸리더라고요. 왜? 일교차가 심하기 때문에 조금 이제 건강, 평상시에 운동을 안 하고 허약하신 분은 바로 감기가 옵니다. 공부도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참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자, 그래서 14쪽 이 취득세를 잘 봐야 돼요. 자, 취득세가 어떻게 붙는지 이걸 구체적으로 알아야 돼요. 자, 꼭대기 취득세 납부세에게 붙을 때가 있고 오른쪽은 보다 본세를 감면받았을 때 붙는 세금이 있어요. 그래서 납부세액과 본세 감면시. 그럼 일단은 이름을 먼저 정리하죠. 취득세는 둘 다 붙네요. 그 다음 등록면허세도 왼쪽 오른쪽 둘 다 붙네요. 재산세는 하나만 붙고 종부세도 하나만 붙고 양도세는 하나만 붙대. 뭐에 붙는 거예요? 100분의 20은 감면시 붙는 거예요. 그다음 양도세는 납부시는 없어요. 이런 거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거 단독 문제로 나올 수 있어요. 납부세액에 붙는 게 있고 감면세액에 붙는 게 두 개로 나눕니다. 이거 그럼 뭐만 정리하면 끝나는 거예요? 취득세만 정리하면 끝나잖아요. 자, 우리가 이 그러니까 이 과거의 법을 알아야 돼. 2010년까지 그리고 2011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이거를 종전법을 이해해야 취득세의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다고요. 자, 예를 들어서 상가를 분양받습니다. 대전에서 상가를 1억짜리 분양받아요. 상가를 1억짜리 분양받으면 취득세를 내야죠. 취득세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취득세. 그럼 취득세 어떻게 계산할까요? 1억 곱하기 2%. 2% 옛날에 2010년까지는 취득세 표준세율이 이렇게 200만 원. 200만 원이 뭐다? 취득세다 이거지. 그 다음 등록세는 따로 계산했죠? 역시 1억에 2%. 옛날에 2%. 그래서 200만 원 이렇게 따로따로 납부했어요. 등록세. 이렇게. 2010년까지. 자, 이렇게 나눴다고요. 나눴어요. 그러면 취득세에 따라 붙는 게 뭐다? 농어촌 특별세예요. 농어촌 특별세 따로. 그 다음 등록세에 따라 붙는 게 뭐다? 지방교육세 따로따로 과세했다고요. 그럼 어떻게 했느냐? 이 녀석의 10%. 이 녀석의 10%니까 20만 원. 이렇게. 그 다음 요거는 등록면허세 20%. 이렇게 해서 40만 원. 요렇게 세금을 과세했어요. 그럼 결국 전체 은행에 얼마 내는 거예요? 460만 원을 내네. 요렇게. 결국 460만 원. 그럼 이거를 뭐다? 그럼 이쪽으로 가죠 이제? 그럼 여기도 똑같이 돼야 돼. 합쳤다고 많이 나오면 안 되죠. 자, 그럼 자 1억 곱하기 합쳤죠? 표준세율을 합쳤잖아요. 2% 2% 이거를 합쳐. 그래서 합쳐서 표준세율이 4%로 이렇게 바뀝니다. 따로따로 과세다가 합쳐. 그래서 합쳐도 똑같잖아요. 합쳐도 똑같죠? 400만 원. 그래서 합쳐서 뭐가 된다? 취득세. 그래서 뭐만 합쳤다? 본세만. 본세만 합쳤어요. 근데 이거는 그대로 와. 요에는 그대로 옵니다. 그대로 와. 합치면 종전보다 많이 나오니까 그대로 오는 거예요. 그대로. 그대로 어떻게 와? 20만 원. 그대로 어떻게 와? 40만 원. 그대로 갖다 쓰는 거예요. 그대로. 그러니까 이제 400만 원이잖아요. 400만 원. 그래서 이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는 종전 규정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그대로. 자, 그래서 1억에다가 몇 프로? 2%.
그대로 오는 거야. 2%에 10을 낸다고요. 2%. 그러면 200만 원이죠. 200만 원에 몇 프로를 더 걷어간다? 10%. 그럼 똑같이 얼마 나온다? 20만 원. 이렇게. 그 다음 이쪽도 똑같잖아. 1억에 2%. 그럼 200만 원에 여기는 뭘로 온다? 20%. 그래서 40만 원. 이렇게 똑같이 만든 거예요. 뭐만 합쳐졌다? 취득세 4%만 합쳐진 거예요. 나머지 두 녀석은 종전 규정을 그대로 써. 왜? 4%, 4%를 곱하면 종전보다 많이 나와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농어촌 특별세는 10%고 지방기획세는 20%예요. 자, 그래서 법조문을 보자고요. 농어촌 특별세는 어떻게 계산했어요? 취득세 표준세율을 2%. 옛날에 취득세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몇 프로? 10%. 이렇게. 자, 그 다음 지방기획세는 1번만 알면 돼요. 취득세 표준세율이 몇 프로예요? 취득세 표준세율이 2011년부터는 4%로 바뀌었잖아요. 유상은. 4%로 바뀌었잖아요. 4%. 표준세율이 4%에서 2%를 적용하고 이거를 나눴잖아. 2%, 2%. 그럼 이거를 어떻게 얘기한다? 4%에서 2%를 뺀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방기획세는 어떻게 계산했다? 표준세율에서 2%를 뺀. 그래서 2%가 되죠. 2%를 뺀. 왜? 따로따로 계산하니까 빼야지 위에 거를. 그럼 여기에 몇 프로를 계산한다? 20%. 아주 중요한 거 끝나버렸네요. 단독 문제. 자, 2번은 할 필요 없어요. 2번까지 하면 머리 아파서 못해요. 자, 그 다음 등록면허세는 지방기획세가 20%네. 뭐에 20%다? 납부세. 그 다음 농어촌 특별세도 20%인데 뭐에 20%다? 이거는 감면시 꼭대기. 감면과 납부세액을 헷갈리면 안 돼요. 뭔 뜻이다? 감면받으면 본세가 없어져. 그 중에 20%는 농어촌 특별세로 납부하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재산세는 뭐의 20%다? 납부세에게. 감면시는 안 붙어요.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 다음 종부세도 뭐의 20%다? 감면세에게 20%다. 그 다음 양도세에서 납부세에게는 없어요. 뭐의? 감면세에게 20%. 감면. 그래서 한 번 내는 세금은 감면받으면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세는 없어. 그 중에 20%를 농특세로 낸다. 그리고 나머지가 있다면 왼쪽처럼 계산한다. 그래서 이게 이번에 단독 문제 나올 차례예요. 취득세 파트. 그래서 표준세율만 합친 거야. 합쳐서 4%. 그러나 이거는 뭐다? 종전대로 따로따로. 취득세는 2%. 그럼 등록면허세는 4%에서 1을 빼니까 2%가 되겠죠. 그래서 지방교육세 보면 뭐다? 2%를 뺀. 왜 빼? 위에서 2% 적용했으니까. 2%를 뺀. 이렇게 합판하면 안 돼요. 자, 여기가 중요한 거 끝났네요. 자, 그 다음 8번에 동그라미 치고 14쪽. 이번에는 부동산 거래 활동에 따른 분류네요. 14쪽. 자, 아까 강의했잖아. 이거 취득. 그 다음 이에는 보유. 양도소득세는 양도. 단 종합소득세는 보유와 양도와 관련이 있죠. 그럼 우리가 사회에서 상식이 뭐예요? 양도세 낼 때 종합소득세 낼 때는 뭐를 같이 낸다? 지방 소득세 10%를 같이 냅니다. 그런데 이 지방 소득세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특별징수하잖아. 세무소에서 특별징수. 그래서 항상 양도소득세를 내고 종합소득세를 낼 때는 지방소득세를 같이 내요. 10%를. 그럼 이해도 똑같이 뭐다? 보유 양도다. 상식이잖아. 종합소득세는 왜 내? 임대사업 할 때. 그러니까 보유. 사업자가 팔 때는 양도. 이 이해만 내는 게 아니라 지방소득세 때 10%를 특별징수한다고요. 세금 내보신 분은 금방 이해가 돼. 근데 이게 모르신 분은 세금을 한 번도 안 내본 분이야. 내가 알아요. 세금을 내더라도 제정신이 아니야. 뭐 왜 사는지 몰라. 생각을 안 해. 막 해갖고 그죠? 이상한 거에만 신경 쓰고. 자, 이렇게 해서 취득 보유 양도 나왔네. 자, 오로지 취득 단계는 취득세 등록면허세죠? 그리고 오로지 보유 단계는 재산세 종부세. 근데 재산세 밑에 뭐가 있어? 지역자원시설세죠? 이거 앞대가리 적어요. 이게 특정 부동산입니다. 구체적으로 부동산,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자원은 출제가 안 돼요. 이거를 세 글자로 우리를 뭐라 그래요? 변기세. 지역자본시설세를 세 글자로 뭐라 그래요? 변기세. 그러니까 재산세와 같이 내는 거니까 보유. 그다음 종부세도 보유. 그럼 양도세는 팔아먹을 때니까 오로지 양도. 자, 그다음 밑에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보유 양도. 10%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 암기하지 말고. 소득은 언제 생긴다? 임대 중에, 처분 중에 생기니까 취득 단계는 소득이 없어요. 자, 그 다음 지방교육세. 여기 나왔네. 여기 나왔잖아요. 이럴 때 지방교육세는 뭐다? 취득 관련. 그죠? 부가세를 통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이럴 때 지방교육세는 뭐다? 보유 관련. 그래서 지방교육세는 뭐랑 뭐랑 관련이 있다? 취득 보유만. 증명됐잖아요. 자, 그래서 지방교육세. 자, 그 다음 칠판 봐요. 농어촌 특별세가 나오죠? 농어촌 특, 이럴 때는 취득 관련. 이럴 때는 보유 관련 암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럴 때는 양도세랑 같이 내죠? 양도 관련. 그래도 농특세는 취득, 보유, 양도 모두 관련이 있다. 잠깐, 그럼 인지세만 하면 끝나잖아. 인지세는 계약서를 쓸 때 낸다. 즉 소유권을 취득할 때.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인지세 내라 그래요. 인지 붙인다고요. 그리고 아파트를 팔아먹을 때도 인지세를 낸다. 그래서 부동산 관련 소유권 취득, 소유권 양도 사고 팔 때. 그래서 인지세는 뭐랑 뭐랑 관련이 있다? 취득 띄고 양도. 부동산 활동. 이런 거 지금 강의하면 요거도 먹어야 알아들었어요? 해보는 거야. 그냥 이제 마지막이니까. 자, 그 다음 16페이지로 들어갑니다. 16페이지. 자, 모든 세금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모든 세금은 과세표준에다가 곱하기 세율이죠. 세율은 뭐가 나올까요? 산출세. 이렇게 계산하잖아요. 이거. 자, 세율은 어디에다 곱한다? 과세표준. 이래야 맞는 거죠? 근데 시험장에 가면 세율은 산출세액에 곱한다. 지정신이 아니에요. 근데 지정신이 아니더라도 이걸 맞는다 그래. 세율은 산출세액에 곱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항상 세율은 과세표준에 곱하는 거예요. 이게 작년 기출문제예요. 세율은 산출세액에 곱한다. 이거를 맞는다고 하고 있어. 세법을 어디서 배웠는지는 모르겠지만 과세표준에 곱하는 거예요. 참 오늘
집에 있다 오려니까 참 적응이 안 되네요. 적응이 안 돼. 새벽에 나오다가 그냥 야간에 나오니까, 그죠? 기차 타고 그냥 어디론가 멀리 떠나고 싶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다린다 생각하니까 대전에서 내리게 되네요. 그죠? 사람이 참 생활 습관이 중요한 거예요. 그죠? 올빼미는 영원한 올빼미가 되는 거예요. 정상대로 사는 사람은 언제나 정상적이고, 어제 뭐하고 온 거니까 앞에서 졸고 있어. 노총각이 35인데. 왜 졸아요? 이러니까. 올빼미잖아. 올빼미. 새벽 4시까지 공부한대. 검증은 안 됐어. 그래서 낮에 퍼 자다가 이제, 학원 오면 졸릴 수밖에 없지. 참 안 됐더라고요, 젊은 친구가. 올빼미는 사회생활을 못 하는 거야. 만약에 직장을 잡아서 아침에 나가야죠? 올빼미들은 지쳐요. 생활 습관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되고 잘 사는 사람은 특징이 뭐다? 올빼미가 한 명도 없어. 옛날 대기업 총수 봐요. 4시면 일어나, 일찍 자고. 그게 습관이야. 늦게 자는 사람은 특별한 경우 빼고는 거의 없더라고요. 우리 아들들 막 새벽 2, 3시에 자잖아. 3, 4시에. 발전이 없어. 내 자식이니까 먹여주고 키워줄 뿐이야. 어쩔 수 없지, 자식이니까 어떻게. 자, 들어가요. 식. 그럼 이거를 누가 결정하느냐? 누가 결정하느냐? 이거를 알아야 되겠죠? 자, 세율은 누가 결정한다? 세율은 법에서 몇 프로? 법에서 결정하잖아요, 항상. 그 다음, 이해와 이해는 누가 결정할 수 있어? 납세 의무자가. 납세 의무자가 신고에 의해서 결정할 수도 있고, 또는 뭐다? 정부가. 과세 권자가 결정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정부가. 알아들었어요? 자, 그래서 납세 의무자가 과세 표준과 세액을 결정해서 누구에게? 과세 암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과세권자에게 지정된 날짜에 스스로 알아서 신고도 하고 납부도 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수없이 겪어봤잖아요, 이거, 그죠? 인생 살면서 한 번 이상은 겪어봤어요. 총각 빼고, 거기 총각이지. 학생 빼고는. 저쪽은 천연가? 자, 됐고. 아, 보지 마라, 아줌마들은. 그냥 그러니 생각해요. 자, 어떤 세금이다? 한 번 내는 세금. 취득세, 등록면허세, 뭐다? 소득세. 양도소득세, 종업소득세는 스스로 알아서 지정된 날짜에 신고도 하고 납부도 하면 끝나죠? 이 5월달이 무슨 달이에요? 5월달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하는 달이라고요. 아파트 엘리베이터 보면 그거 붙여있죠? 붙여있잖아. 내가 오늘 딱 아파트에 내려오는데 안 붙어있더라고. 내가 그래서 관리소에서 전화해서 빨리 붙여놓으라고. 세금 늦게 내면 가산세 붙는다고. 얼른 붙였어. 빨리 붙여놓으라. 관리소장 지금 어디 갔냐, 지금. 관리소장이 어디 놀러 간 거야, 지금. 붙여주지. 붙이라고 그래야지. 관리소에서, 세무소에서 갔다가 이렇게 갖다가 붙여놓는 거야. 또는 인터넷 빼가지고 관심이잖아. 주민들 앞에, 그죠? 관심이야. 뭐 붙일 의무는 없어. 그러나 정보는 제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끝났잖아. 자, 그 다음 이해는 뭐다? 과세권자가 세금을 결정하죠? 세금을 결정해서 누구에게? 납세의무자에게. 납세의무자에게 세금 내라고 뭐를 보내준다? 고지서 발급. 고지서를 보내주잖아. 그럼 고지서가 날라오면 우리는 뭐다? 납기네. 은행 가서 납부하면 끝나고. 그럼 이거는 어떤 세금이에요? 매년 내는 세금. 매년 고지서가 날라오죠? 재산세. 대전도 트램 들어오나요?
프레임. 크게 집 앞에 여기면 집값이 엄청 뛰어요. 벌써 정보 통은 벌써 이사 가서 그 근처로 갔다고 해. 트럼프 그 소문 다 났잖아. 어디 생긴다고 대전도. 바로 집 앞에 생기면 집값이 최소 1억 이상 뜁니다. 교통이 좋으니까. 다 벌써 3년 전부터 4년 전부터 이사 가서 어제 국토부에서 발표했잖아요. 그죠? 지역 9개를 딱 발표해서 트램 이제 설치한다고. 내가 딱 보니까 대전도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다 이사 갔을 거 아니에요. 그 근처로. 전철역 아니면. 몰라? 그래. 알았다고요. 생각하면서 사는 거야, 그렇게. 벌써 다집 팔고, 나중에 팔면은 늦어요. 자, 재산세. 매년 고지서 날라오죠? 그리고 뭐가 있다? 종부세. 매년 고지서 날라오잖아요. 딱, 포인트가 뭐다? 5개. 5개요. 단, 종합부동산세는 선택할 수 있죠, 부자들은.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럼 선택하면 종부세는 뭘로 간다? 신고납부 할수 있다. 종부세는 자, 그 얘기예요. 자, 3번. 자, 신고납부. 과표와 세액 나왔잖아. 결정. 누가 결정을 한 건다? 양거로서 3번. 납세의무자가 자진 신고납부한 것을 말한다. 기한 내에 신고납부를 이행하라면 뭐가 붙는다? 뭐라? 뭐부터? 신고납부를 했는데 이행을 안 하죠? 이행을 안 했다는 얘기는 뭐다? 세금을 안 냈다는 뜻이야. 그러면 뭐를 붙여버려요? 가. 산세를 붙입니다. 세금을 안 내면 가산세를 붙여요. 그럼 가산세를 붙여서 뭘로 갑니까? 보통징수로 가죠? 이런 세금을 신고납부라 그러고, 고지서로 발급해서 걷어가는 세금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보통징수라고 얘기하는 거야. 통보하고 걷어간다 이거지. 그래서 거기 보통징수 나왔네. 지방세는 보통징수. 국세에서는 뭐라 그런다? 정부부가. 정부부가가 뭐예요? 부가가. 결정. 정부가 결정해서 고지서 날라오는 거잖아. 자, 그러면 이제 고지서 날라왔잖아. 그럼 우리는 납기인에 납부하면 끝나네요? 그러나 모든 인간들이 부부싸움 하다보면 납부를 안할 수도 있잖아. 안 해? 그러면 뭐가 붙어? 뭐가 붙어? 가, 산, 금이 붙어 여기는. 이 가산세는 세금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산금은 뭐가 늘어나는 거다? 연체이자. 용어 정리 마지막으로 하는 거예요. 연체하지 말아라. 고지서 보내준다. 연체하면 연체 방지를 위해서 가산금을 붙인다. 자, 이번에 이제 두 번째 문제가 이제 여기에서 출제될 예정이에요. 가산세, 가산금. 글씨가 달라요. 그럼 가산세는 두 가지로 나눠요.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로 나눈다. 반드시 구분해야 돼요, 이렇게. 그 다음, 연체이자도 어떻게 나온다? 일반 가산금과 다시 가산하는 중과산금으로 이렇게 나눠요. 둘둘로. 둘둘로. 반드시 이렇게 구분해야 된다고요. 자, 그래서 오른쪽에 한번 보자고요. 17쪽. 자, 17쪽 하기 전에 16쪽 제일 아래 4번. 가산세와 가산금 있죠? 이거 하기 전에 중간에 봐요. 양괄호 4번. 보통징수. 정부부가. 포인트가 뭐다? 고지서 발급. 고지서 발급. 그럼 납부 기한 안에 납부를 안는 경우는 뭐가 붙는다? 가산금. 가산세 하면 큰일 나요. 어떤 세금이 있다? 재산세,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열세, 세 글자로 뭐라 그런다? 병기세, 그리고 종부세 이런 거. 지역자원시열세가 세 글자로 뭐라고요?
변기세.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법을 배웠다면 안 까먹는 것도 또 있죠, 그죠? 안 까먹는 거 재산세. 재산세 고지서 날라올 때 뭐가 붙어서 날라와? 지방교육세. 또 하나는 뭐가 붙어서 날라와? 지역자원시설세. 재산세 내보신 분들은. 자, 그 다음 밑에 가산세. 용어정리. 의무를 이행 안 했잖아. 의무를 이행 안 했어요. 신고납부를 안 했다 이거지. 그래서 벌을 준다. 벌과금. 이 벌이 뭐다? 가산세다. 이 벌이 뭐다? 세금을 늘려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 가산금은 뭐다? 고지됐잖아. 고지서가 날라왔잖아. 그럼 성실히 납부하라. 납부를 안 하면 연체 방지를 위해서 연체이자를 붙인다. 연체이자 성격이에요. 자, 그 다음 오른쪽. 자, 올라가죠. 올라가요. 자, 여기 보세요. 그러면은 가산세가 이렇게 붙죠. 가산세가 붙으면 결국 무신고하잖아요. 그럼 가산세가 붙어서 무슨 징수로 갑니까? 보통 징수. 그래서 모든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1차가 뭐다? 신고 납부. 그리고 2차는 가산세가 붙으면 무슨 징수로 바뀐다? 보통 징수. 세금을 늘려서 고지서가 날라오잖아요. 자, 그래서 이거를 잘 봐야 돼요. 신고 납부를 안 하면 1차적으로 뭐가 붙어? 가산세. 이제 고지서가 날라왔죠? 또 납부를 안 하면 그 다음부터는 뭐가 붙는다? 가산금이 붙는 거예요.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그래서 가산세 계산할 때 가산금은 포함할까요? 포함하지 않을까요? 포함하지 않죠. 따로따로 계산하는 거야. 꼭 여러분들이 1월달 수업 듣는 표정이네요. 거기는 어디 갔다 지금 왔어? 정신 차려 무용 그만하고. 취득세가 100만 원이야. 100만 원. 무신고하면 예를 들어서 가산세가 20만 원이야. 그러면 얼마짜리 고지서가 날라올까요? 120만 원짜리 고지서가 날라올 거 아니에요? 안 내면 연체이자 붙이고. 그래서 가산세 계산할 때 가산금은 포함하지 않아요. 그냥 120만 원 날라와요. 가산세만 더해서. 그렇잖아. 갑돌이야. 이 녀석은 분명히 연체할 것이다. 여기에 이자를 붙이고 날라오면 사람 무시하는 것도 유분수지? 그래서 부부간에 가장 김이 새는 게 뭐다? 사람 무시당하는 거야. 아, 날카롭게 착 이렇게 찬바람 휘키기를. 거기는 결혼 안 해서 모르지. 무시당하는 게 남자든 여자든 제일 기분 나쁘대요. 특히 남자는 여자 앞에 한번 무시당하죠. 그죠? 영원히 상처가 남는데. 여자는 나가서 막 떠들잖아. 이게 쟁일. 떠들다가 잊어버리고. 자, 그 다음. 자, 그래서 오른쪽 17쪽 꼭대기 1번. 자, 가산세는 어디에 가산한다? 세금에 가산한다. 산출세 가산. 다만 가산금은 포함하지 않는다. 따로따로 걷는 거예요. 그리고 2번. 가산세는 세액에 가산하거나 또는 돌려받을 세금에서 공제한다. 당연한 얘기죠. 세금에 가산하거나 돌려받을 세금에서 까버리고. 자, 그럼 밑으로 내려와야죠. 조세 포함 여부. 해당 조세에 포함한다. 두 글자로 뭐가 된다? 세금. 즉 세목이 되는 거예요. 취득세는 취득세가 되고 등록면허세는 등록면허세가 된다. 조세에 포함한다. 두 글자로 뭐가 된다? 세목. 다만 해당 조세를 포인트가 뭐다? 감면. 감면은 세금이 없잖아. 그럼 감면 받으면 본세가 없어지는 거죠? 가산세는 감면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가산세는 왜 만들었어? 세금을 늘리려고. 늘리려고. 포함하지 않지. 자, 그 다음 올라갑니다. 가산금. 가산금은 자, 가산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잖아요. 자, 지금부터 이제 잘 들어야 돼요. 가산금은
일반 가산금과 다시 가산하는 중과산, 이 가산금은 특징이요. 월할 계산합니다. 한 달 한 달 계산해. 월할, 월, 월. 그래서 한 달까지 체납하면 무조건 체납된 조세의 3%부터 일명 3김. 한 달까지. 그 다음 두 번째는 중과상금이 붙어요.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두 달째부터는 이게 개정된 거예요. 개정됐다. 작년에는 1000분의 1.2씩 붙었어요. 한 달. 이게 인하됐어. 3%가 너무 많으니까. 1000분의 12씩 이렇게 했다고요. 이렇게 하다가 인하시켰어. 12보다 낮은 뭐다? 7.5로 인하가 됐다. 즉 0.75%로. 꼭 기억해야 돼요. 뭐? 중가상금이 인하가 됐다. 1000분의 12에서 1000분의 7.5로 인하됐어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중가산금. 그래서 그 얘기잖아요. 1000분의 7.5, 0 하나 더 붙이면 만분의 75, 똑같은 거죠? 1000분의 7.5니까 0 하나 더 붙으면 1만분의 75, 0.7로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적용기간은 몇 개월을 초과 못한다. 60월, 5년.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도 5년. 그러니까 5년이잖아. 이거 잘 들어야 돼. 그럼 한 달에 뭐다? 0.75%죠? 한 달에 퍼센트로는 0.75잖아요. 그럼 몇 개월을 초과 못한다. 60월. 그럼 최대 적용률은 몇 프로예요? 40. 요거 30, 45%야. 체납된 조세. 중과상금의 최대 적용률은 45%까지만 걷습니다. 무한대가 되면 사채업자가 돼버려요. 숫자 곱해. 75에다가 6. 65, 30. 65, 30 맞아요? 6, 7, 40이 하니까 45 맞아요? 최대 45. 그러면 전체 가산금은 최대 48%까지를 연체이자로 걷습니다. 이거 구분해야 돼요. 일반 가산금은 3%, 중과상금은 0.75%, 60%를 초과 못한다. 그럼 75에다 6 곱하면 45요. 45를 답하고 전체를 합쳐서 물어볼 때는 48이 한도가 있다는 겁니다. 한 달까지는 3% 붙고 그래도 안 내죠? 두 달째부터는 1개월이 초과할 때마다 두 달째부터는 뭐가 붙는다는 거예요? 중과상금이 붙는다는 뜻이에요. 3% 붙고 이렇게 월할 계산하잖아요. 그죠? 한 달까지 안 나면 무조건 3% 붙는 거야. 그래도 안 내면 두 달째부터는 0.75, 0.75 이렇게 붙는다는 뜻이에요. 계속 안 내면 계속. 그래서 몇 개월을 초과 못한다? 60월을 초과 못한다. 그 뜻이에요. 그 뜻. 자, 그리고 니은. 니은. 중과상금은 무조건 붙는 게 아니에요. 지방세는 30만 원 미만. 국세는 뭐다? 100만 원 미만은 안 붙습니다. 연체이자가 너무 크니까. 미만이에요, 미만. 미만. 그래서 국세가 100만원. 1만 뻐꾸기야, 뻐꾸기. 빼꾸가 미안해. 삼재끼였구나, 삼, 이거. 그래서 잘 사는 사람들의 공통은 뭡니다? 꼭 점을 봅니다. 그죠? 잘 사는 사람의 공통점은 국회의원 부인도 점 보러 다녀요. 교회 가서 기도 안 해요. 점집이 선거철이나 무슨 철 되면 그냥 접수 마감이래요.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들은 점을 많이 본다 그러더라고요. 사람은 믿겠다 이거지. 하느님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서민들은 뭐다? 상황이 달라요. 일단 들은 소리예요.
총수비인도 꼭 1년에 서너 번은 점집 간대요. 서민들은 재수 없어 안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서민이랑 잘 사는 사람은 의식 구조가 다르답니다. 자, 그리고 자, 3번. 같은 납세 고지서에 둘 이상 세목이 함께 적혀 있다. 그럼 30만 원, 100만 원 미만은 뭘로 판단한다? 세목별로. 합산하면 이자가 너무 많. 세목별로. 세목을 합산하여.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밑에. 자, 조세에 포함되지 않는다. 가산금은. 연체이자니까. 그리고 국가와 지자체는 뭐다? 당연히 자기들이니까 적용하지 않겠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뭐 설명했다? 일반 가산금과 중가산금 개정됐어요. 이 12에서 0.75로 숫자가 낮아졌다고요. 1000분의 12에서 1000분의 7.5로 인하됐어요. 0.75%로. 이 숫자 어떻게 외우라고 그랬어요? 중. 중 75세요. 며칠 전에 석가탄신일이었죠? 중 75세요. 이렇게. 그래서 마음이 심나거나 괴로울 때는 산사에 가서 목탁 소리와 새소리를 들으면 안정이 돼요. 저는 시골에 집에 가면 어머니랑 꼭 절에 가요. 우리 어머님이 절 다니니까. 나는 또 장모집 가면 꼭 교회 가고. 나는 또 평상시에 가끔 있다가 보면 앞 건너 교회 다니고. 종교의 자유는 있는 거예요. 사이비만 아니면 종거예요. 너무 빠지면 가정이 망가져. 근데 시도 때도 없이 싸돌아다니고, 그죠? 그래서 불교든 종교든 뭐다 일주일에 한 번만 나가면 돼. 모든 거는 마음속에 있는 거야. 할렐루야도 마음속에 있고, 아멘도 그만해 또. 양과로 2번. 자, 이번에는 가산세잖아. 무신고 가손 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의 동그라미죠. 자, 여기 보세요. 두 가지로 나눠져요. 가산세는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로 구분됩니다. 그럼 단순 무신고는 몇 프로 늘어나? 20. 20. 굉장히 높죠? 과소신고는 몇 프로 늘어나? 10. 그 다음 사기부정. 사기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띄어먹죠? 세금을 신고 안 하잖아요. 사기부정은 무조건 죽여 살려. 죽여야지. 사기 죽여라 몇 프로? 40%. 이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 때는 뭐다? 가산세는 사기부정이다 아니라를 구분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기부정이다 그러면 무조건 40. 아니다 그러면 10 또는 20. 이거 안 까먹는 거. 무신고는 20이잖아. 그죠? 무하면 여러분들 다리를 뚝 딱 보면 다리 두 개가 딱 건강하게 뻗어 있죠? 근데 거기 이상한 지문 나오잖아요. 사기 부정이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과소신고인데 일반 과소와 사기 부정이 섞여 있어. 그럴 때는 따로따로 계산해서 더하라 그 뜻이에요. 부정은 40. 일반 과소는 열이란 뜻이에요. 됐어요? 그래서 이게 뭐다? 신고 불성실 가산세입니다. 무, 과소, 무, 과소, 사기부정. 이렇게. 그 다음 밑에 납부는 하루하루 계산해요. 그래야 세금을 신고하니까. 납부. 이것도 뭐다? 개정법. 이거는 하루하루 따져. 1일. 이것도 인하됐어. 작년에는 만원당 3원. 만세였어. 인하됐어요. 20% 10%가 너무 많으니까. 뭘로 인하됐다? 2.5로 인하됐다. 만불에 2.5로 인하됐어요. 2.5로 즉 0.025%로 인하됐다. 숫자만 알면 돼. 25. 만불에 2.5. 그럼 10만불로는 0 하나 더 붙이면 10만불에 25. 똑같은 거요. 숫자만 알면 돼. 숫자. 근데 이것도 잘 봐. 한도가 있어. 무한대가 돼. 이건 한도는 75% 체납된 조세. 단 중요한 거는 국세는 없다. 이 납부.
직부불성실 가산세는 한도가 있어요. 75%. 국세는 없어. 100분의 75는. 그래서 여기서 개정법이 두 가지가 나오죠? 뭐가 개정됐어? 중과산금. 일명 뭐다? 중치로 오세요. 알아들었나요? 중치고 나서 꽃밭에 뭐를 보는 거야? 나비요. 꽃밭의 숫자가 나비요. 나비요. 2호잖아, 숫자가. 나비요 아니에요? 중치고 나비요 보는 거야. 자, 이렇게 해서 첫째 시간 중요한 거 네 가지 배웠어요. 네 가지 배웠잖아요. 뭔지는 모르지만 배웠어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오늘 배운 거를 이제 문제를 제공해서 문제로 정리가 들어가요. 다음 주는 오늘 배운 거를 이제 다음 주 오면 다 까먹으니까 다시 복습용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본다고요. 자, 잠시 좀 쉬었다 하죠.